김대응 시인입니다. 오늘의 시 한 편은 김대응 시인의 제2시집 폭풍 속의 기도입니다. 폭풍 속의 기도 제2시집 중에 있는 제목 가을 금당 계곡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2004년 9월 28일 가을에 금당 계곡을 거닐며 라는 주가 있습니다. 가을 금당 계곡. 가을이 익어가는 계곡을 걸으면 인생이 익어가는 느낌이 있고 산골 그 마음에 젖는다. 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자연만이 존재하는 풍경 속에 계절은 가을을 탄다. 바람으로 산으로 물길로 절벽으로 절벽에 붙어 있는 작은 나무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보인다. 찾는 이도 뜸한 길이 이어져 있고 길은 길대로 새롭게 열려지는 길을 본다. 아무도 없어도 고요한 자태를 스스로 뽐내고 있는 모습은 고고하기만 하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까다로운 여인의 굴곡과 같은 길이로 쭉 뻗어있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을이 보인다. 길을 잃어버리면 물어볼 데도 없기에 가던 길을 따라 끝까지 가야 한다. 세월을 따라 끝까지 가야 하듯이 길은 세월로 연결되어져 부르고 있다. 머물 수 없듯이 흐르는 물길을 따라 어디가 끝인지 알려는 호기심으로 계속 가야 한다. 산골의 전령이 길을 전해주는 대화 속에 마음은 기운을 얻고 풍경을 한 조각씩 찍어 마음 속에 담고 또 담는다. 가을은 가고 있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을이 익어가는 계곡을 걸으면 인생이 단풍으로 물들며 채색 옷을 입어가고 산골 그 마음에 고요한 명상의 등불이 켜진다. 오늘의 시는 가을 금당 계곡이었습니다. 낭송에는 김대응 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